네, 6월 2일 군장님 인사드립니다. 오늘도 뭐 오전에 지금 바로 슈팅 나와가지고 매매를 마쳤는데요. 간단하게 좀 리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튀어나왔던 종목들은 스텔스하고 네오바스 AMC는 이제 제땅이죠. 그래서 이제 스텔스하고 네오바스 씨 뭐 이런 거 이랬네. 그래서 이제 스텔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상승할 때 나오는 그 패턴으로 해가지고 너무나 이제 깔끔하게 시작하자마자 튀어올 때 여기서 한4% 정도 먹고 돌아 나올 때 방금 16%인가 18%인가 이렇게 먹고 뺐습니다. 뭐더 올라가는 것들은 또뭐 이까지 올라갈지도 모르겠는데요. 근데 장 초반에 이렇게 좀 강하면은 사실 욕심입니다. 이게 뭐 이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 욕심인 것 같고요. 만약 올라가면은 또뭐한 3불 때까지 지켜 올라가겠지만 좀 욕심인 것 같고 저는 여기서 이제 뺐습니다. 그리고 이제 네오바스 같은 경우는 이제 눌림 줄때 여기서 한 2%인가 먹고 났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바로 뺐습니다. 이런 것은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끝까지 쳐주면 이제 그럴 때는 뒤에 쫙 뺍니다. 이게 한번 고점 치고 나면은 좀 빨리 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건 조심해야 되고 지금 여기서 이제 돌린다면은 뭐 예상하면 뭐더 올라가면 또 이제 값이 변하겠지만 뭐 기존 어떤 타점들이 뭡니까 1.96 파라 2.31하고 1.96 뭐 이런 어떤 눌림자리 조금만 더 이제 빼서 눌림자리라든지 돌아나가는 자리 뭐 그런 자리에서 한번 더 배팅을 좀 해야 될것 같고요. 나머지는 아직 이제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이게 좀 어쨌든 힘이 세니까 계속 간중을 하면서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오늘도 뭐 여기까지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